태풍이 막 불어서 저 스크린 밑에가 빠질 정도로 태풍이 난리 났어요. 얼마나 보는지 화분 또 떨어졌다. 아이고 난리 났네. 오요요요요요요 뒤집어졌어요. 아이고 비가 며칠 오더니 오늘 저녁부터 비 소식도. 아이고 저 화분은 뒤집어졌다. 스크린도 접어야 될 것 같아. 난리 났어요. 팡팡 치고. 며칠째 그냥 햇살이 없어요. 아니 솔라 이 라이트 갖다가 완전히 패널을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막 해가 떨어졌어요. 해가 빠졌어요. 뜨거워야지. 세상에. 태양열 좀 쓸랬더니 얘네들 반대하나 봐.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고까지 저 비구름 올려오는데 계속 이렇게. 이 날씨에는 네가 이렇게 더 꽃이 송송송송송 피네. 아주 얘네들도 엉망이지만은 이렇게 추위 찬바람 부니까 이렇게 낙엽이 지고 얘네들도 낙엽이 지고 얘도 낙엽 지더니 앙상해졌어요. 풍성하던 녀석이 제일 큰 거 앙상해지고. 근데 얘는 더 풍성해지던데. 이렇게 같은 사랑초라도 이게 지네들이 꽃피고 크는 계절이 따로 있는 것 같아. 온도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딨지? 여기 이렇게. 아니 햇빛 해 좀 돌 쨍쨍쨍쨍 쪄줘야지. 내가 막 히터를 막 쓸어 쓰는데 하루 만들어지는 게 50, 60은 돼야 된다는데 지금은 20, 30? 와우 얘 마지막 투혼을 다 불사르고 이렇게 꽃이 피어요. 이게 장미 100원이야 완전히 마지막 투혼을 하나 둘 셋 다 세 송이 요거 이렇게. 오 완전히 이뻐라. 너무 추워. 너무 추워. 그냥 계속 4도에서 15도까지 출출출출출. 어쩌다가 날씨가 좋았는지. 하트 하트 호야 하하. 아이 지금 계절은 꽃을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지는 건 왜 이렇게 또 빨리 지는데. 스크린에서 바람 피한다고 한 2주 살다가 딱 펴버리니까 2주? 1주인가 1주일인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햇살이 안 들어와요.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좋아가지고. 아이고 겨울 풍경 음침한 풍경. 아이고 추워라. 똑같아요 맨날. 밖에도 나가보지도 못했어. 에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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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구. 바람에 딱 떨어진 안쓰리움 여기다 그냥 담아놓고 치우지도 못하고 한 송이 달랑달랑 너라도 있어서 좋다. 이렇게 저 내려가 봐야 되는데 내려가 보지도 않고 그냥 추워요. 추우니까 뼈가 다 시려가지고 그냥 귀찮아서. 에고 에고. 아 엉망이다.
추워라, 추워, 추워, 추워. 뽁뽁뽁뽁, 이게 물고기 금붕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. 먹이달라고. 이렇게 새들이 그냥, 아, 나쁜 놈, 그냥 이렇게 파고들어가지고 부리로 다 터지게 만들어 놓고. 그 속에 무슨 꿀이 있다고 그렇게 못되게 그랬는지 몰라. 얘는 꿀이 없나 봐. 얘한테는 안 매달리더라고. 이렇게. 아유.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비 온다니까. 비 올수록 추워져요. 그냥 4, 5도만 머물러 있지. 아유. 저건 또 뭔지. 어째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? 아, 참. 아이. 이히히, 혀찬 소리만 들려요. 에이. 자, 이렇게. 주말에 날 좋으면은 블루마운틴 기차 타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헝가리안 숯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래 비 오고 추우면 갈 수 있겠나? 저 블루마운틴, 저 산나무, 이렇게 블루칼라죠. 여기 산 전체가 다 유칼립투스 나무에 그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뿜어대는 가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블루 칼라로 이렇게 파랗게 보여서 이름이 블루 마운틴이에요. 그러고 보면은 호주는 거의 다 블루 마운틴이네. 요 큰 게 여기 유칼립투스 나무인데 이 종류가 130가지라던가 그런 종류가 다 이게 호주에서 제일 자생하기 좋은 그런 알맞은 나무라서 저게 이렇게 푸르는 거를 유지시켜줘요, 자연이. 걔네들은 뿌리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태풍이 불면은 완전히 뿌리가 푹가닥 뒤집어져서 나무가 다 뒤집어질 때도 있어요. 큰 나무가 막 후뚝후뚝 넘어가는 게 쟤네들처럼 뿌리를 이렇게 깊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얘네들은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예. 자카란다. 자, 아유, 날씨가 어둑어둑 비 오려고 손이 아프니까 수술하고 보다 더 아프니까 딱 끊어질 것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팽팽해져가지고 그래 익숙해지는 건지 팽팽해져가지고 더 아무것도 못하니까 짜증나서 에이 텔레비 코대고 살아요. 그냥 이것저것 뉴스 다 보고 아이고 참 수술했을 때보다 더 손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네. 바로 수술하고 나와서 살 것 같더니 이제는 한 달 두 달만 지나면은 살겠다 했더니 이제 두 달 지났는데 두 달 반 4월 10일 날 했으니까 두 달 반 두 달 있으면 대근 그룹 회복 6주 지나고 두 달 있으면 대그룹고 4주 완전히 두 달 반 지났어요. 그러면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점점 더 사용 안 하고 쉬니까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 같긴 한데 끝에가 너무 아파요. 이렇게 여기 잘 안 돼요. 손목에서 막 땡겨 너무 아프게 땡겨 안 쓰고 참는데 참아요. 참자 왼팔도 아파가지고 어제 태풍 불더니 얘네도 엉망진창이네. 화분이 넘어졌나 뭐가 넘어졌나. 손을 오른손 못 쓴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.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다가도 에이 짜증나고 좋아지겠지 이만하길 다행이다
완전히 도닦아, 도닦아. 체면을 걸어요. 체면을 걸어. 바람이, 어우, 흙을 다 말렸네. 물질하고, 네. 요거는 축축한데, 어느 거는 축축한데. 전체적으로 줄까 말까 할 때는 말아야 돼요. 내일쯤. 그래도 이만하게 이 추위에 버틴다니까, 비닐하우스 안 해도. 비닐하우스 하고 해야 되는데도 귀찮아서, 아, 올해는 지나 보자. 매년 하는 것도 그렇고. 아, 살아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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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지나면은 막 그냥 가드닝도 하고 할수 있게 살아남자. 밖에 나가봐야 되는데 싫어 싫어. 잠깐 갔다 와야 될것 같아. 아우, 사랑초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주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, 이게. 하나 갖다가 결국은 두 개를 만들었어. 하하. 좋아, 좋아. 이거. 이게 이뻐. 빨간 여우꼬리. 새롭게, 싱싱하게. 여기 새삼 풍성 꽃이 많아지니까 좀 풍성해 보이네. 이런 게한두 개, 세개 있나? 찾아야 되는데, 그냥 보이면 보고, 아니면 말고, 이것도 이렇게. 꽃이, 오, 여기 또 올라오고, 햇빛이 해가 안 나니까 무슨 꽃이 피겠나? 이렇게. 좋아, 좋아요. 이렇게 또 주말이 왔으니까 잘 보내야지요. 주말을 잘 보내야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월요병도 안 걸리고 피곤하지 않아요. 자, 자, 자. 비가 와도 좋겠고. 얼마나 추우면은 이 마루와 냉해가지고 애들 뒹구는데, 쿠션 가지고는 안 돼요. 이거 이게 빈백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, 에이, 엊그저께 이게 드라이 싹 빨래방 가서 드라이로 확 돌려가지고 왔더니 뽀송뽀송하고 먼지 빠지고 계속 깔아줬더니, 하하, 애들 뒹굴어도 냉하진 않을 것 같아. 주말 애들 있을 때는 요걸 좀 깔아야 될것 같아. 에이, 세탁하기가 너무 무해서 막 집어넣고 고양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양이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소리 빽 질렀더니 도망갔어요. 양털 카페 오래간만에 쓰네. 어우, 추워서. 무릎술 입지 않고 엉덩이 시렵지 않고 할머니가 하도 바닥에 못 앉게 하니까 쟤들도 이제는 쿠션 이렇게 빈백 놔두고 다 하나씩 다 올라타는데, 이제 뒹구니까는 막 엎드려서 기고 뒹굴고 너무 좋아요. 잘했어, 잘했어. 추울 때 무조건 따뜻하게 지내야 되니까. 좋다.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다. 히히. 피자 타임. 이건, 이게 갑바더라고? 오늘 피자 타임. 먹자. 가져가. 비 와? 비 온다 그랬어. 이게 매콤하니 맛있어, 칼칼하니.